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9.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.7%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3%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10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통신비 기저 효과가 사라졌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,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더 올랐습니다. 이는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